여러분, 저 호두예요. 지금부터 놀라지 마세요. 엄마, 가자. 스타트! 꽃보다 개님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꽃보다 개님들의 호두댁입니다. 오늘은 엄마가 쓰러졌을 때 저희 개님들의 반응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았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이유, 시원하다. 무슨 일 있어? 들어가서 자지 왜 여기서 잔대? 어, 축구공 짱 좋아. 엄마, 패스. 엄마, 패스 안 하고 뭐해? 이렇게 재밌는 놀이를 냅두고 자는 건가?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. 우리 꽃게님들은 아무것도 모른답니다. 호두야, 너 엄마 아들 아니야? 저 하는 짓 보면 모르시겠어요? 딱 봐도 엄마 아들. 똥구는 너 코골고 자는 소리 들었다? 똥구 잠 안 잤는데요?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뛰어볼게요. 엄마, 이번엔 나도 같이 뛸게. 마침 심심했는데 아주 딱이다. 아잉, 시원해라. 뒷다리를 쭉쭉 늘려줘야 소화가 잘 된다고. 딱히 제가 기대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그치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. 이번엔 감정을 실은 연기를 해보았습니다. 호두야! 호두야! 엄마 왜? 너가 자꾸 여기저기 빵 꺼내고 다니니까 엄마 마음에도 구멍이 난 것 같아. 아, 엄마 왜 그러는 거야? 장난 좀 치지 마. 적당히 좀 하자. 아, 이게 진짜는 아니겠지? 빨리 일어나. 재미없어. 그리고 쓰러질 때 내 슬리퍼는 가져가지 마. 왜 그래? 숨을 못 쉴 것 같아. 어머나? 우리 엄마 왜 그래? 내가 너무 귀여워서 문제가 된 건가요? 그래도 우리 의리의 똑구는 와서 뽀뽀도 해줬어요. 똑구가 인공호흡 해줄게요. 그래서 왜? 엄마가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 걸린 것 같아. 뻥치지 마, 엄마. 엄마가 돼지같이 제일 많이 먹잖아. 어우, 맛들렸어? 그만해. 이거 뺏지 마라. 여러 번 하니까 재미 떨어진다. 앞으론 적당히 귀여워질게요. 아까 넘어질 때 엄청 크게 쿵 소리 나던데 괜찮아? 이제 이런 거 그만하고 우리 개님들이나 잘 지켜줘. 엄마 줘. 엄마 줘 그거. 줘. 아!